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카센터입니다. 지금 이 차량은 투싼 구형입니다. 근데 밑에서 뭐가 누유가 된다고 해서 지금 밑에 카바를 빼고 약식으로 라제타 쪽, 저 오른쪽 끝부분 쪽에 부동액이 조금 이게 누수가 되고 있어요. 이 작업을 하는 걸 제가 약식으로 이번에는 조금 짧게 이제 저기 수리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겁니다. 자, 나제타를 교환하려면 일단 부동액 냉각수를 냉각수 거꾸로 해서 이렇게 완전 빼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제타를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냉각수 나제타 그 부동액이 이게 자주 교환을 안 해준 차량인 것 같습니다. 원래는 현대기아차는 수박색이나 연두색 그런 색깔로 깨끗하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색상을 보시면 약간 진갈색으로 판단이 되네요. 요거는 여기서 일단 좀 마무리하고 다른 영상에 같이 연결하겠습니다. 이제 연결해서 그 라지에타 코크를 열고 지금 부동액을 빼는 작업이고요. 요 왼쪽 옆에 보시면 라바수 밑에 쪽 라바수 하라고 하거든요. 그 호스까지 다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위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는 모습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위에서 나제타 교환하는 영상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클립밴드로 해서 미션 오일이 나제타 쪽으로 열을 식혀주는 순환 역할을 해줍니다. 그 지금 호스 두 개, 클립 빼고, 그걸, 호스를 빼야 되겠죠. 호스를. 수가 쉽게 안 빠집니다, 이것도. 왜냐면, 오랫동안 고정되어 있는 호스거든요. 쉽지가 않네요. 사실 호스를 빼고 다시 녹화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연결해서 라바우스 상 호스를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분리를 하면 또 라제타가 이제 빠지게 되겠죠. 자, 다시 연결해서 라제타 위에서 지금 이 차량은 라제타하고 에어컨 콘덴샤하고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에어컨 가스를 지금 회수하기 위해서 빨간 호스가 고압, 그다음에 파란 호스가 저압이에요. 요게 이제 빨간 호스는 고압. 이렇게 해서 이렇게 회수기에서 회수를 합니다. 안 그러면 에어컨 가스가 방출이 되면 환경 공해 문제가 생기겠죠.
지금 회수되는 베이지와 디지털 양이 나오고 있죠. 290, 300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죠. 여기에 0이 될 때까지 다 회수를 하고 나서 다시 작업합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에어컨 가스가 대기압 5,000층을 파괴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도 항상 작업을 하면서 최대한 환경을 해치지 않으려고 신경 쓰고 있습니다. 디지털 숫자하고 오른쪽에 있는 게이지를 보시면 왼쪽에 있는 디지털 숫자가 많이 나올수록 오른쪽에 있는 게이지, 고압저하 게이지가 점점 이 아래쪽으로 바늘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왼쪽에 있는 디지털 숫자 320g, 이게 지금 거의 변동사항이 없죠. 이 변동사항이 없으면 자동차 에어컨 라인 쪽에 있는 에어컨 가스들은 거의 다 회수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기계 자체는 조금 더 안전하게 환경에 미치는 가스가 조금이라도 누설이 될까봐 더 이렇게 진공으로 호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어컨 회수통으로 다시 회수가 돼서 들어갑니다. 다시 우리가 작업을 하고 나서는 에어컨 가스를 넣어줘야 돼요. 이제 동적일 때 너무 영하로 내려갔을 때는 에어컨 가스가 주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몸증 돼서 다시 에어컨 가스를 넣어요. 거의 다 나온 것 같네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여기서 일단은 끊고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제 에어컨 가스 회수 다 하고요. 에어컨 고압 조합 파이프 분리하고 이제 나데타하고 콘덴서 가스로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제가 혼자서 동영상을 찍다 보니까 좀 힘들어요. 이렇게 해서 빼는 과정만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다시 조립하는 과정은 다시 연결해서 다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가게가 조금 저희 카센터 가게 협소해요. 그 신품 나제타가 왼쪽, 오른쪽이 고품 나제타입니다. 일단은 색깔 자체도 신품하고 고품은 차이가 많이 나죠. 고품은 먼지나 이런 이물질들이 많이 묻어서 이렇게 까맣게 보입니다. 요거는 이제 앞쪽이고요. 뒤쪽은 제가 다시 또 연결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앞에서 봤을 땐 전면이고 저쪽 차 뒤쪽에서 봤을 때는 후면이 되는데 여기 앞에 지금 콘덴서가 위에 같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려면 콘덴서를 다시 신품에다가 해야 되겠죠. 이렇게. 영상으로는 잘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가 되었죠.
더 이상 드래그하지 않게 키가 고정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딱 하고 물을 하고요. 볼트 10mm 3개가 고정이 되겠죠. 이제 앞에 거 에어컨 콘덴셔 이제 가정용으로 따지면 요게 실외기 역할을 해주죠. 열을 식혀주는 열을 식혀주는 방열을 해주는 그런 실외기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요거는 나제타는 엔진을 식혀주는 거죠. 엔진 열을 구동에 냉각수가 순환을 하면서 보일러처럼 냉각을 식혀줘야지 우리가 차가 시동이 걸려서 열을 안 받게 해서 운행을 계속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요건 이제 일단 여기서 찍고요. 또 올리는 영상은 다시 제가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제 콘덴셔하고 라지에타하고 다 같이 일체형으로 조립을 해서 차체에다가 조립을 하겠습니다. 보시면 딱 자기 자리에 딱 맞게 들어가야지 딱 안전하게 안착이 되죠. 보시면 라제타 고정 고무도 여기 끼워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잘 보이진 않을 겁니다. 지금 라제타를 고정해주는 자켓이 한 개씩 달려 있어요. 또 10mm 볼트로 고정되어 있는. 전동 렌치로 한쪽을 고정했죠. 그 다음에 이쪽에도 똑같이 고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는 브라켓을 제가 빼놨어요. 여기 동그랗게 파이프처럼 연결되어 있죠. 이걸 홈에 끼워서 고정을 해야 됩니다. 이 원유석 쪽도 10mm로 라제타를 고정시킵니다.
이쪽은 잘 안 보일 거예요. 이쪽이 아까 분해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미션에서 나오는 분해를 시켜주는 쿨러 호스들이 이렇게 달려있죠. 일단 밑에 거 먼저 조립합니다. 여기는 지금 제가 두 손을 써야 되기 때문에 영상으로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설명으로만 해드립니다. 자, 미션 플로스는 순환 수는 밑에 하나 조립했고요. 이제 위에 거 지금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위에 밑에 미션 쿨러하우스 라지에터로 들어가는 조립 끝났고요. 밑에 라바우스가 있어요. 그것도 지금은 밑에서 제가 장착을 할 거예요. 그럼 아까 오른쪽에 이쪽에 안 보이시나요? 조금 보이실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에어컨 개수를 해소하고 에어컨 콘덴샤하고 라지에터하고 분리를 해서 이렇게 일체형으로 넣는다고 설명을 해드렸죠. 그럼 여기 역순으로 보이시려나? 에어컨 파이프를 연결을 해야 됩니다. 오늘 잘 안 보이고요. 이거는 또 설계 작업이라 맨손으로 10mm를 10mm 너트를 이제 조이게 될 거예요. 고정. 보수하고 좌보수를 고정시켜야 되거든요. 밀폐가 돼서 에어컨 개수가 안 손으로 10mm 두 개를 고압 조합 호스 고압 파이프라고도 하고요. 조립하고 렌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다시 동영상을 끊고 연결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열을 식혀줄 수 있는 요 팬이죠, 팬. 팬을 장착합니다.
펜도 장착이 됐습니다. 이것도 10mm 두 개가 고정시켜주게 돼 있죠. 펜 돌려줄 수 있는 전기가 들어갈 수 있는 잭을 또 뽑아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휴즈박스 브라켓. 브라켓은 피스로 조립을 하게 돼 있어요. 자기 자리에 다시 고정시킵니다. 고정 됐고요. 이제 에어 닥터 사소한 거지만 원래도 복구를 해줘야 됩니다. 러버하우스 3 그리고 클립 밴드 수화웨어에서 세지 말라고 밴드를 착용하는 거죠. 거의 끝난 상황이죠. 그러면 이제 밑에 쪽 들어가서 나머지 연결 부위를 조립하겠습니다. 밑에 라바우스 하 쪽에 클립 밴드 조립까지 끝내고 이제 밑에 보호 커버를 장착하겠습니다. 자, 이제 밑에까지 다 조립하고 위에 커버까지 조립하고 이제 구동에 냉각수를 신품으로 넣어야 되겠죠. 아, 그러기 전에 이 차는 제일 처음에 부동액을 뽑았을 때 부동액을 너무 늦게 갈아서 지금 많이 그 녹물 형성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클리닝을 지금 하고 세척 클리닝을 몇 번 하고 지금 이제 올리는 거라 그 클리닝 시간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일단은 그거는 제가 생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클리닝을 하고 나서 녹 방지제를 하나 넣을 거예요. 꼭 클리닝을 하고 나면 녹 방지제를 한 개 넣어 주셔야 하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녹 생성을 억제를 하고 녹이 약간씩 남아있는 잔 녹까지도 얘가 이제 거의 제거를 좀 해주죠.
이렇게 보시면 저걸 먼저 넣고 다음에 냉각수 또는 부동액 부동액을 주입하겠습니다. 부동액은 원액하고 물하고 50대 50 50대 50으로 섞으면 우리나라 기후로는 영하 29도까지 안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50대 50을 권장하는 사항이 되겠어요. 이렇게 하시면 이제 아마 내려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조금씩 내려가고 있죠. 라지타 쪽하고 엔진 룸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주입을 하고 나서 이제 시동을 걸어서 그 전에 제가 썸머 스타트 뭐 그 얘기도 한번 했을 거예요. 그 앞에 NF 소나타 그 히타 라지아다 막혔을 때. 그래서 여기 어느 정도 들어가고 나면 시동을 걸어서 엔진에서 열이 발생돼서 부동액을 대피해야 되죠. 부동을 대피고 순환이 돼서 썸머스티크가 열려야 됩니다. 열린 상황에서 히타가 나오는 정도까지를 다 하긴 하고 그래야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썸머 스타트가 열리지 않고 히타가 순환이 안 돼서 부동액이 순환이 안 된 상황에서는 히타가 안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미지근한 바람이 나오죠. 그러니까 따뜻할 때까지 시동을 걸어서 워밍업을 시켜서 썸머 스타트가 82도에서 한 88도 정도까지는 올라가야지 썸머 스타트가 열린다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 과정을 시동을 걸어서 뭐 한 10분 정도는 아마 최소한 시동을 걸어놔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하게 자동차를 출고하는 그런 과정을 제가 이제 찍어서 마무리 완료를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좀 시동을 걸고 다시 올라오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부동액 이제 완충을 시키고 그 부동액 보조통에 보시면 이렇게 맥시멈하고 민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액은 이 보조통에 가득 채우는 게 아니에요. 민하고 맥시멈하고 그 중간쯤만 있어도 부동액 보조통은 그 충분히 그 보조통 역할을 하는 거니까 가득 채우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알아주시고 또 한 가지 보시면 여기 보시면 요게
국산 구형 차량이라서 핸들 쪽에 파워 컴프가 달려서 파워 이제 오일통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잘 보이진 않아요. 여기도 민하고 맥시멈이 있어요. 지금 양이 민 쪽에 있거든요. 이러면 핸들이 무거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핸들 파워 오일 조금 보충하는 모습만 보여드릴게요. 그것도 가득 채우시면 안 돼요. 요 정도로 하면은 조금 더 넣어야 되겠네요. 그럼 맥시멈까지 파워 오일도 올라오죠. 이렇게 하시고 뚜껑을 닫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또 하나 있네요.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데 아 지나칠 문제가 아니네요. 지금 요게 마치겠다 캡이에요. 캡. 이 캡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오른쪽 옆에 1.1 거기 압력 수치예요. 압력 수치. 이것도 지금 신품인데 1.1 그 압력 수치인데 지금 제가 왜 이게 중요하다면 지금 이걸 보시면 캡을 압력을 유지시키는 고무가 이렇게 다 불었어요. 불어서 거의 뭐 1.5배 크기 정도로 차이가 나죠. 이렇게 되면 차가 아마 열을 많이 받았을 때 온도가 많이 올라갔을 때 이쪽으로 니트를 해서 오버히팅을 해줘야 돼요. 오버히팅. 근데 그 역할을 못하면 낮에다가 터진다든지 부동액 보조통이 터진다든지 해서 요거를 아무것도 아니지만 부품값도 얼마 안되지만 요런 거 같은 경우는 꼭 교환을 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차에도 무리가 안 갑니다. 그래서 요거 신품으로 해서 이렇게 안전하게 라지에타 캡하고 파워 오일 정상적인 맥시멈까지 보충 다 한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게 또 있어요. 자, 제가 아까 저 에어컨 파란색이 저압 파이프고 빨간색이 고압 파이프라고 했죠. 그래서 에어컨을 아까 해수를 했어요. 오존층을 파괴하기 때문에 외부로 배출하면 에어컨 가스를 다시 주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에어컨 가스를 다시 주입하려면 이 회수 기계로 해서 회수를 하고 진공을 시켜야 됩니다. 진공을 한 5분, 6분 정도 시켜서 그 에어컨 파이프라인, 컴프레셔, 파이프라인, 콘덴서 쪽에 있는 공기, 에어를 전체적으로 싹 다 빨아주는 겁니다. 다 빨아서 수분이 없게끔 해야 됩니다. 에어컨 가스가 들어가면 가면서 수분이 있을 경우는 이게 얼음 알갱이로 되면서 엄청 미세한 모세관찬 미세한 그 에어컨 가스가 지나가는 라인을 막을 수가 있어요. 막으면 에어컨도 제대로 작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게 또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진공은 확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진공하는 시간 동안 제가 못 기다리니까 일단 이렇게만 영상을 찍고요. 마무리 했을 때 다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진공 5분에서 6분 정도 진공시켰습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대기판을 보시면, 자, 왼쪽께 저압이고 오른쪽께 고압이에요. 그게 지금 진공이 돼서 마이너스 한 28 정도까지 다 내려갔어요. 완전히 진공이 됐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투싼 IX나 구형 투싼은 에어컨 용량이 한 여기 있네. 투싼하고 투싼 IX 용량이 460 플러스 마이너스 20, 요 460g 정도가 들어가는 거죠. 요걸 이제 저희가 주입을 하고 다시 이제 완료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랫동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스를 주입하겠습니다. 460. 자, 여기 보시면 충전이 여기 있죠. 충전 누르고. 역시. 실행을 하면. 화면하고 같이 다 빨리 들어가죠. 이제 주입은 완료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시동 걸고 에어컨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테스트까지 확인하면 라지에타 작업하고 에어컨 가스, 그 다음에 라지에타 캡, 보조등에 있는 캡, 그 다음에 파워 오일 좀 모자란 보충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작업은 끝났습니다. 네, 아무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